우와, 이게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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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곤충,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 우와, 정말 멋있다, 우와. 와, 씨. 뭐야, 커다란 박스가 하나 들어왔네? 어허. 아하. 이건 어디서 온 걸까? 자, 약간 좀 고가의 냄새가 풍풍 납니다. 아하. 이야. 뭐가 들어있을까? 궁금. 자, 아, 아, 솜? 이렇게 돼 있구나. 솜이 쫙 들어있군. 여러분, 으아하하, 뭡니까? BHL, 리치. 우와, 디나스테스 헤라클레스 리치. 아, 사이즈가 다 섞여 우와, 있네, 또. 야, 또 이렇게 파국차국차국 있으면 이게 도대체 몇 마리라는 소리야? 와,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헤라클레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너무 자, 많아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하나씩 구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와, 진짜 멋있다. 멋있기는 진짜. 최고의 곤충은 맞는데, 도대체 몇 마리가 온 거야, 이것도. 아이고. 이렇게, 예? 희수님이 이거 지금 꺼내고 있는데, 이 속도로 하면은 이거 오늘 안 끝날 것 하루 같은데요? 종일 예? 네, 이것도 아하, 야, 크다, 이거는. 오호. 한 145, 150 언저리 되는 개체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꺼낸 다음에, 동영상을 이어가야지 되겠습니다. 아하. 잉?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암컷인 줄 알았네. 암컷인 줄 알았네. 당황스러운데요. 갑자기 또 넵튠이, 와, 넵튠도 크다. 넵튠과, 와, 이건 정말, 미니. 이거는 정말 이거. 자, 넵튠이 또 들어왔습니다. 아, 자, 섞여 있네요. 보십시오. 오호, 넵튠이 또, 와하. 넵튠 장수풍뎅이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 넵튠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로, 와, 이거 뭐야 도대체 이거. 이거 도대체 뭐야 이거. 와, 어마무시하다. 어마무시하다. 아, 우와, 디에이치 오네요. 헤라클레스. 응? 디에이치 오네요. 오키덴탈리스? 네. 오키덴탈리스. 디에이치 이건 뭐야 도대체 색깔이. 이야, 웃긴다. 자, 아, 어쨌든. DHL이랑 DHO랑 섞여 있고. 예, 마구 뒤섞어서 보냈습니다. 분류를 해서 나중에 분류하기 숫자 힘드니까. 파악을 좀 해봐야 되는데 양이 많아가지고 지금. 아, 이거는 뭐 색변입니까? 아니면 뭐 햇빛에 많이 노출된 겁니까? 자외선 조금 늙은 개체? 약간 아하, 그런 그래요? 느낌? 이야, 이쪽. 그럼 이거는 확실히 와일드네? 그쵸, 아하. 거의. 지금 현재 이곳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헤라클레스 와일드 개체입니다. 이야, 나도 이런 데 가서 살고 싶다. 한번 채집해보고 싶다. 통을 바꾸겠습니다. 으흠. 한 통이 꽉 차가지고 통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산지가 좀 달라요? 그렇네요. 어디? 마테제라는 동네인데 마테제 처음 들어보네요. 그래요? 으흠. 사장님 뭐 에콰토리아누스도 시키셨습니까? 에콰도 왔겠지, 그러면? 이거 옥시덴탈리스가 아닌데 이거는 생긴 게 그래? 옥시로 왔어, 근데? 옥시로 왔네요. 어허, 이런. 어쨌든, 한번, 나중에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이야, 기름이 이렇게는 나오네. 골치 아프네. 기름이 반반씩 반반도 나오네. 네, 과일 나오죠. 아, 정말.
골치 아프다. 이놈의 기름 골치 아프다. 기름을 빼면 되는데 구입하시는 분 중에 초보자들은 이해를 못하죠. 아주 골치 아픈 것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이렇게 기름이 많이 나온다는 거 아셔야 되는데. 우와, 계속이구나. 계속이야. 야, 진짜 이 통 하나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게 제 헤라클레스가 들어있습니다. 얼마치가 들어있네. 이야,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자, 두 번째 통도 꽉 차갑니다. 아하, 아하. 요번에는 이렇게 기름 올라온 것들이 제법 많이 보입니다. 원래 별로 없었는데 요번에 많네. 신선한 개체일 수. 그러니까 채집, 그러니까 채집됐을 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개체들이 채집되면은 이렇게 이제 드라이를 할 경우에 까맣게 기름이 올라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아하. 잘 먹고 지내던 애일수록 아하. 보통 아하. 내장 지방이 많이 꼈다고 하죠. 그런 경우도 네, 종종 있고요. 또 한 통이 꽉 찼네요. 자, 통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통 채우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좀 거의 좀 됐습니까? 3분의 2? 3분의 2 정도는 그래도 끝냈습니다. 오호,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하, 계속 헤라클레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 세계 곤충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명명된 곤충을 대표하는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입니다. 으흐. 자, 세 번째 통도 지금 거의 꽉 채워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통은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있습니까? 세 번째 통, 아, 애매한데. 애매. 네 개로 하면 되지 뭐. 뭐 걱정입니까? 통 많이 있는데. 네, 빈통 많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물 찾기 하는. 보물 하도 많이. 자, 세 번째 통. 아, 끝나갑니까? 안 되겠다. 안 되겠죠? 네,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예,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뚜껑 닫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대한 드리스를 해보고 있는 중이. 자, 세 번째 통도 지금 꽉 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으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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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불안불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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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불안불안. 자, 세 번째 통 클리어. 자, 이제 네 번째 통. 네 번째 통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층. 아, 한층 정도 남았습니까? 아하. 예, 그러면 요거로 끝나는 거네요. 자, 네 통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솜도 잘 봐야 됩니다. 솜 사이에. 솜 사이에 예, 끼어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아, 분명히 암컷도 보낸다고 했는데 없는 거 보니까 또 하나 소포가 올 것 같습니다. 아하. 148인가? 아하. 커버입니까? 왜 이렇게 크지? 148. 아하. 그러면 148을 150대로 해서 사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농담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네 번째 통까지 지금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습니다. 우와, 많다 헤라클레스. 이야, 정말 길쭉길쭉 대형들. 와, 정말 멋있다. 이야, 진짜 최고의 곤충입니다. 최고의 곤충.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끝. 아하, 끝입니다. 끝. 자, 여기까지입니다. 아하. 자, 보십시오. 바로 헤라클레스입니다. 헤라클레스. 우와. 자,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와. 우와. 수백 마리의 헤라클레스가 지금 쫙 도열하고 있습니다. 쫙 도열하고 있습니다. 한 박스에 뭐 한 50마리가 훨씬 넘으니까 대략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렇게 많은 헤라클레스가 만천에 또 수입되었습니다. 으흐,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 필요하신 분 어디로? 만천으로 고고하십시오.
여러 사이즈별로 많이 준비해 놓겠습니다. 헤라클레스 곤충 언박싱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맘바, 우와, 정말 많다. 정말 멋있다. 굿.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